청계산 있고요. 2번 출구 나와서 직진합니다. 네, 오른쪽에 동부속도로고요. 청계산도 청계산 진달래능선 산행 안내. 신분당선 청계산 입구역 2번 출구에서 원터골 입구 진달래능선 정자 옥녀봉을 거치고요. 깔딱고개 헬기장 돌문바위 위령탑 매바위 매봉까지 약 9.5km 이고요. 초보자이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등루가 좋고 험하지 않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가 보슬보슬 오고 있는데 오늘은 청계산 진달래능선 옥녀봉 매봉 이렇게 가볍게 초보 산행하겠습니다. 쭉 직진하다 보면 견인 차량 보관소 맞은편이 주차장입니다. 수용차 이용하시는 분은 여기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여기입니다. 여기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고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청계산 방금 말한 청계산 화장실 굴다리 원톱골 연결 통로 경부속도로 미치고요.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원톱골입니다. 굴다리 아래 블랙야크 우회전 여기가 청계산 들물입니다. 들물 도착 청계산 등산 안내도가 커다랗게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편 있죠. 원톱골 있고 보면은 오른쪽으로 분홍색 등로가 있는데 이게 진달래등 오늘 진달래 능선을 따라서 정자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딱 끝에 오른쪽에 있는 옥녀봉을 갔다가 다시 백을 해서 해를 위쪽 능선으로 해서 깔딱고개 헬기장 돌문바위 매바위 매봉 정상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거꾸로 뭐 하산길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원터골 입구로 원점 회귀하겠습니다. 출발하셨고요. 오른쪽에 에어컨 등이가 있습니다. 작은 다리를 건너고요. 입술이 경쾌하죠? 좋습니다. 개나리가 나왔네. 개나리가 이쁘게 피고 있어요. 네, 조금 올라오면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매봉 2200m 옥녀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하겠습니다. 조금 올라오다 보면 그 오른쪽으로 막바로 치고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진달래능선 걸어가는 원터골 쉽게 진달래능선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잠시 오르면 잣나무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이 돌계단을 잠시 중간쯤 오르면 옆에 이렇게 약수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은 안 나오지만 약수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벤치도 있으니까 잠시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좌측으로 멋진 잣나무숲 소풍을 많이 오는 곳이니까 가볍게 오셔서 점심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욕과 피톤치드 잣나무들이 보이죠? 똑바로 하늘을 향해 자라고 있는 건 거의 잣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진달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벌써 좀 폈죠? 진달래입니다. 진달래도 올라갔고요. 우선 뭐 우회전 길은 길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진달래 등산입니다. 원터골에서 올라왔는데 원터골 쉼터가 있어요. 여기에 진달래 등산 따라서 좌우로 진달래골이 조성된 거죠. 외국도 이제 꽃길, 진달래 능선 길입니다. 여기까지. 아주 이쁘죠? 진달래 능선 길에 누가 이렇게 차영을 쳐놓고 그냥 갔어요. 여기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진달래꽃 만개를 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좋죠? 진달래 능선은 이맘때쯤이면 아주 꽃길입니다. 아직 피었고, 지금은 피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니까 다음 주쯤에는 만개할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진달래능선 중간쯤에 쉴 수 있는 벤치가 있어요. 쉬어가도 좋고 진달래능선 중간쯤에 있는 진달래능선 우수조망 명소입니다. 이슬비가 조금씩 와서 좀 뿌옇긴 한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진달래능선 멋집니다. 매봉은 좌측 위에, 좌측에 있습니다. 청계산은 한 3시간 정도 넉넉하게 빈 시간이 있으면 이따가 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접근성도 좋고 산이 그리 험하거나 위험하진 않고 등산화 말고 운동화를 신어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시간 날 때 오전 오후로 나눠서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요즘 사람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이슬비 때문에 많이들 내려갔는데 포젓해서 좋네요.
네, 좋습니다. 진달래능선으로 계속 오면 이렇게 이제 운동기구가 이렇게 있어요. 진달래능선이 끝나는 구간이고요. 계곡 등로하고 여기서 만납니다. 처음에 보았던 분홍색 등로가 끝나는 지점 만나는 곳입니다. 청계산 원터콜 입구에서 왔고요. 옥녀봉 그리고 매봉 이렇게 해서 옥녀봉으로 850m 올라가겠습니다. 네, 올라가 보면 이렇게 벤치가 있어요. 벤치가 있고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촌원지는 매봉 밑에 있는 거고요. 자, 옥녀봉으로 오른쪽으로 옥녀봉으로 갑니다. 매봉으로 막바로 가실 분은 좌측으로 가면 되겠고요. 여기는 원쪽 골에서 옥녀봉 출발입니다. 개나리 골은 옥녀봉을 지나서 밑에 있는 마을입니다. 자, 옥녀봉까지 가겠습니다. 옥녀봉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예, 이렇게 올라오면은 왼쪽으로 매봉 가는 길, 오른쪽으로 옥녀봉 있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옥녀봉 가는 삼거리 올라서면 그때부터 이제 능선길인데 길이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크게 뭐 업다운 없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한번 옥녀봉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여기 청계산 매봉 가서 올라가겠습니다. 저 앞에 옥녀봉이 보입니다. 옥녀봉 도착. 어머, 해발 375m. 청계산은 청룡산. 매봉으로 다시 올라갈 거고요. 2200m. 화물터미널 2600m. 보이는 산은 관악산이고요. 네, 서울대공원 좌측에 우측에 경마다 올라가겠습니다. 산이 찌꼭대기에서 노란 능선, 제일 위에 능선을 타서 쭉 가서 팔딱고개 헬기장, 돌문바위, 대바위, 매봉 등산까지 가겠습니다. 삼거리 다시 왔고요. 여기서 매봉까지 1700m, 아기 보이는 매봉까지 1700m 올라가겠습니다. 네, 바로 우측에 철조망이 보이면 깔딱고개에 다 온 겁니다. 깔딱고개 도착, 중간에 계곡에서 올라오는 길이고요. 옥녀봉에서 왔고 매봉까지 1400m. 지금부터 계단이 시작합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청계산의 그 유명한 계단. 중간중간 벤치가 있습니다. 쉬어 가셔도 좋고요. 이름 맞아서 아주 파릇파릇합니다. 꽃이 피어오르겠죠? 네, 아주 이쁩니다. 유독 여기 왕진달래 한 그루만 이렇게 만개했습니다. 아주 독보적입니다. 다들 꽁우리만 피었는데 아주 멋져요. 독특해. 예, 네, 청계산 그 유명한 계단을 오르는 중이고요. 계단은 1,400개, 1,420에서 30개 정도 되고요. 굳이 뭐 카운팅을 할 필요는 없어. 마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네, 계단 오르는 중이고요. 마킹이 이렇게 있는데 안 지워졌죠? 575, 580. 585. 굳이 카운팅 할 필요 없고요. 올라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600, 1,400. 20여 계단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도 벤치가 있죠? 청계산의 유래 쉼터가 계속 있어요. 자, 계단. 청계산은 이렇게 전부 계단입니다. 이쪽은 나무 계단이고 처음에 그 들머리에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저 반대편 능선은 돌 계단이고 전부 계단입니다. 좀 운동이 되려면 중간에 한 번 더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올라가다 힘들면 서서 쉬지 말고 속도를 늦춰서 본인의 호흡에 맞게 천천히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온 계단이고요. 다 올라와서 표지판이 보니까 매봉 그리고 1050 9계단 1060 1061 1062에 1062계단에 반대편 계단하고 만나면 원터골 있고요. 자, 옥녀봉이죠. 어느 쪽으로 가든 원터골 청계산 입구역으로 나옵니다. 여기 삼거리. 자, 올라갑니다. 자, 여기 보면 또 흑산용사 춤을 빚죠. 매봉 아래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능선이죠. 여기 노랗게 핀 거는 개나리가 아니고 생강나무. 생강나무 진달래 올라오고 있죠? 아, 이뻐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뭐 거의 8분 응선 올라온 겁니다. 헬기장 도착. 저 위에 매봉이 있어요.
한 5분이면 올라가니까 헬기장에서 잠시 쉬었다가 와.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갑니다. 천계산 등산 안내도. 자, 원터골에서 진달래 능선 입구에서 분홍색 진달래 능선 원터골 신도에서 쭉 올라가서 옥녀봉 다시 백을해서 삼거리 삼거리 위로 해서 헬터고개 헬기장 네 헬기장 봉까지 5분이면 올라갑니다. 올라가겠습니다. 580입니다. 매봉 580입니다. 갑니다. 계단. 자, 1145. 간간 이렇게 돌계단 나오니까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가다 보면 돌문발이라고 돌문을 통과해야지 전기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통과해서 까마귀가 맞다고 합니다.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돌문바위 통과. 돌문바위를 막 통과하면은 네, 충원비가 있습니다. 네. 자, 국전열차 충원비. 자, 비행기 추락으로 53명 모두 다 사망해서 충원비가 세졌습니다. 네, 50m니까 갔다가 오겠습니다. 가지런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충원비 특전사 안 되면 되게 알아. 대한민국 특전사 계단 1400. 자, 1400. 아, 21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안 보이네요. 1420 몇 계단. 여기는 이제 같이 만나는 길인데 이쪽은 외바위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내봉. 외바위를 거치려면 왼쪽으로 계단을 타고 좀 더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내봉 아래 외바위 도착 올라가겠습니다. 외바위 청계산 외바위 578m. 안개비 때문에 뿌옇게 내봉으로 올라갑니다. 예, 이슬비는 날 청계산 내봉 짱으로 해서 청계산 내봉 582.5m 도착. 이쪽에 조망을 볼 수 있는 데크가 저기는 구룡산 옆에 대모산 건너편에 우면산 잘 안 보이는데 이슬비 내려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가할 때도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내봉에서 보면 아이고 댕댕이 아유 비 먹고 있네.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반대편 킬로미터 지점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2시간 11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댕댕이가 비를 맞고 아이고 킬로미터 평균 속도 아이고 순해다 4km입니다 뭐해? 아이고 아이고 가려운가 보네. 아이고 가려워. 턱 옆에 가려워서 기죽고 있어. 아이고 진짜 아이고 엉망진. 아이고 이쪽도 가려워. 아이고 이쪽도 가려워. 아이고 가려워. 뭘 그게 얼굴 열심히 봐. 아이고 얼굴 봐. 안 보이죠? 얼굴 열심히. 위장을 했네 흙으로. 이제 내려가는 중이고 오른쪽에 외바위가 있고요. 그 옆으로 해서 헬기장 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덕골로 하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헬기장까지 내려왔고요. 청계산 입구역으로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네, 여기 계단 삼거리거든요. 자, 여기가 1062계단 걸림길이에요. 이쪽에서 올라왔고요.
좌쪽에 옥녀봉에서 나무계단을 타고 올라왔고요. 내려갈 때는 우측으로 원터골 입구가 청계산 입구요. 이쪽으로 해서 내려갈 때는 이쪽 능선을 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번 이렇게 벤치가 있습니다. 진달래가 한껏 물을 먹으면서 금방 아주 다음 주에는 만개할 것 같아요. 내려오면은요 사거리가 있네요. 여기는 내려왔고 오른쪽은 헬기장 우회로 오거리네요. 자, 오른쪽은 청계골이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청계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표지판이 없네요. 네,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똑같이 청계산 있고 여기 정자도 있고요. 바로 보면 이 막혀 있고 좌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좌측으로. 자, 건너편에 진달래 능선하고 옥녀봉이고요. 올라가서 이쪽 반대쪽 능선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군락을 이루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드문드문 펴 있는 것도 굉장히 이뻐요. 등로를 따라서. 비가 조금 온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봄비가 되어버렸네요. 상쾌하고 공기 맑고 좋습니다. 이쪽도 저 반대쪽 능선하고 비슷하게 계단입니다. 내려오다 보면 더 중간에 이렇게 벤치 내려가겠습니다. 비 맞고 강아지가 혼자 앉아있네. 이쪽은 나무 계단이 아니고 거의 뭐 돌계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산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계단 하우스가 보이면 거의 다 내려온 겁니다. 이제 3시간 12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3km, 평균 속도 2.4km입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내려왔고요. 여기 보면은 매봉에서 내려왔고요. 세 갈래 길인데 오른쪽으로 청계산 있고요. 화장실 천계산 있고요. 들어오면 원터골 있고 여기 돼 있죠? 여기에서 원터골 입구가 바로 청계산 입구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원터골 입구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 아니고요. 이쪽으로 갑니다. 원터골 입구로 이렇게 넘어오면 건너편에 올라갔던 길이 보이죠? 등로 거기 삼거리에서 또 만납니다. 여기 시작했던 지점에 다시 만났습니다. 자, 좌측 매봉, 오른쪽에 옥녀봉, 여기서 만났고요. 자, 오른쪽 능선에서 올라와서, 오른쪽 능선으로 내려온 거 합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청계산공항, 원터콜 초소입니다. 오늘 하나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청계산 입구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봄을 재촉하는 비가 덕분에 호주 한 산에 걸렸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